쭈꾸미랑 같이 사용한 채비를 싹 맹글어 버렸습니다. 과정을 찍으려고 했는데 쫙다 거시기 한것 같아갖고 과정은 빼고 이렇게 다 맹그러진 거 이걸로 몇 마리의 쭈꾸미를 잡을 수 있을지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! 고! 오자라니! 안녕하십니까? 초짜락씨입니다. 오늘이 쭈꾸미 금어기 해제되는 날입니다. 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쭈꾸미를 잡으러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뭐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. 왔다 갔다 해갖고 이미 다 누출됐거든요. 안녕하십니까? 히트TV입니다. 오늘 초짜님이랑 그 외계인 모시기 그 쪽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. 그거 잡으러 갈 건데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? 오늘 그래도 금어기 해제되는 날에 한 200마리는 잡아야지 않겠나 그럼 싶은데. 형님 200마리? 저 200마리 400마리인가요? 오케이. 아이고 그냥 큰일 났네. 여기 쭈꾸미씨 말라버리겠네. 배 출발한다고 하거든요. 이따 만나요.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여기 쭈 대첩 일어났습니다. 배 겁도 안 나게 많지요? 와, 야, 난리 나버렸어요. 끝이 없어, 끝이. 역시 서해에는 시방 그 쭈꾸미 풍년입니다. 지금 어저께 영웅까지 끌어올려갖고 맹근 미국까지 채비 있죠? 이걸로 쭈꾸미 잡는 거 한번 봐줄게요. 요놈 봐라 이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. 생명력 장난 아니구만. 과연 아재 사이즈가 딱 크다 본 게 내려가면서 물 저항을 많이 받아요. 이번에는 이렇게 꼬랑지만 달린 거. 확실히 내려가는 속도가 틀려. 왔습니다 여러분들. 미국까지 퇴치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잡아서 이렇게 먹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낚시할 때 미끼로 쓰는 것. 쭈꾸미는 너무 작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방생 먹었습니다. 그나저나 방생하면은 배들이 원체기 많이 하고 금방 잡힐 것 같은데. 잡히지 말고 오래 살아라잉. 자 바로 다시 한번 내릴게요. 뭐요? 왔어. 와, 아따 미쳐만 잡아버리네. 나한테는 콧구멍 벌렁거리 잡아버렸구만. 이번 거는 그나마 사이즈 조금 괜찮네요. 이런 사이즈가 라면에다 뜨악 부어갖고 먹으면은 끝내줍니다. 왔어 왔어. 진짜 무조건 이거 왔어. 이거 확실해? 확실해. 100% 100%? 낚시 인생을 걸고 배 죽었습니다. 낚시 인생. 오! 야, 대박이. 이거 뭐야? 두 마리예요? 빠진다, 빠진다, 빠진다. 한 번에 두 마리. 오. 근데 얘네 입에서 나오네요, 이게. 뿌리부터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? 네. 그러면은 다 찌그러져 버려. 아, 개떡이지, 개떡. 그래서 입에서 그냥 에너지 피 나오는 그런 느낌이구나. 그치. 뭐 황챙이로 한 거, 그거 대박 났잖아요. 아유, 암마. 황소개 그리고 올챙이 그걸로도 미끼 쓰면은 물고기들을 눈깔 뒤집혀요. 황장이에요, 여러분들. 눈깔 뒤집힌대. 잡았어? 왔어 형님. 오, 왔다. 기가 막혀버리는구만. 나 낚시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계속 찍찍찍 소리 나더만. 그렇지? 계속 잡는 소리요? 아니 아니 형. 그 잡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못 잡는 소리. 야들이 아직 다 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준수한 사이즈입니다. 이 정도면 준수한 거. 아니 근데 옷이 오늘 진짜 이쁘네. 이런 옷을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? 남부시장 가면 있어. 남부시장이요? 아니 바지가 그냥 각설이 바지 아니에요 형님? 안 그래요. 요즘 이것이 핫합니다. 이거 바지 하나 5,000원. 아 5,000원. 어, 티셔츠는? 이거 옷들이 9,000원. 9,000원? 어. 야 기가 막힌다. 여러분들 비싼 옷 사 입을 필요가 없어요. 형님 구명조끼는 비싼 것 같은데 조금? 이게 왜냐면은 생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. 아 또 생명에 연관 있는 거는 또 좋은 걸 써야죠 당연히. 아유 옳지. 큰일 나. 오래 살아야 해. 벽에 똥 칠할 때까지. 아 엄마 왔다. 왔다. 왔어요. 이야 휨새가 다르네. 역시 잡히면 휨새가 달라. 없어. 봐봐 봐봐 봐봐. 이게 뭐야? 아. 이게 또 스파이더맨인데? 아. 징그러 또 해찰했네. 또 해찰했어. 이 아까 걔 아니에요? 만식이 친구 영식이 해찰했어요. 야도 방생해야 됩니다. 아 징글징글하다. 징글징글해. 가이가이 가랴. 와 뜨거. 와 대박이. 오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. 와 대박이다.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나와버렸어요. 아니 얘는 뭐예요 근데? 뽕돌 대신 쓰는 그 이카메탈. 그러니까 한치 낚시할 때 쓰는 건데. 1타 2피 하신 거예요? 1타 2피.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. 엄마 애기. 이 큰 거는 키 보고 싶지만은 그러면 또 애기가 또 우울하잖아요. 그래서 둘이 방생하고 왔습니다. 이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다. 아이고 잘 가라. 오우 둘이 붙어갖고 누가 더 빨리 잡는지 시합 한번 해보았습니다. 대결한다니까 긴장되네.
대결이 뭐라고 긴장돼. 역시 이게 남자들은 대결에 못 참지. 어휴, 순간 잡은 줄 알고 심장 벌렁벌렁 했어요. 이게 초조하니까. 맞게 왔어. 뭐야? 이겼다. 와. 자, 이거 괜찮다, 시연. 자, 이번에도 이 미국까지 요거에 다 나왔습니다. 왔다! 오! 왔어! 바로 나와버렸네. 야, 여기 포인트가 좋네. 사이즈 누가 더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만해요. 형님, 제 거 이만해요. 방금 전에 이상한 불가사리 올라왔어요. 털이 달려있어. 이거 봐요. 형님, 이거 못 만져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징그러서 못 만졌다, 이거는. 형님, 제가 뒤집을게요. 쌍남자니까. 주딩이다, 주딩이. 오우씨, 저리 가. 형님, 별걸 다 잡으시는데, 이제. 이거 초장님 자리에서 잡았으니까 여기 넣어줄게요. 여기 선물입니다. 고마워. 역시. 와, 또 왔어, 벌써? 미국까지, 야, 미국 나와, 미국 나와. 이거 말이 필요 없어, 이거. 자, 봐봐요. 또 이렇게. 이카메탄은 안 물고 이 미국 가지만 무는구만. 히트. 저거 보셨어? 아니 아니 왔다고. 아 이거 왔다고? 사이즈가 좀 작아요. 아. 엄마 저 좀 더 먹고 오라고 방생할게요. 잘 가라. 그나저나 미치겠네요. 나 지금 봤어. 얼마나 정신없이 했으면 그냥 낚싯줄이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. 여기. 이것도 모르고 하고 있었네. 형님 빨리 오세요. 여기 야, 기다리고 있을게요. 갑니다. 과연 누구 것이 더 크고 쌍거리 쌍거리. 형님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거? 아따 기가 막히다. 아... 사이즈 한 2만원 거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두 마리라서 묵직했던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비가 겁내기 와갖고 이쪽 수문을 뭐 개방을 했대요. 민물이 많이 섞여갖고 쭈꾸미가 안 나오면 어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네요. 이걸로 5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. 이제 빼고 신상으로 바꿔주었습니다. 수령아, 거기다 이거 한번 끼워봐. 기가 막힌다, 이거. 느나요, 느나. 놀래지 마라. 오늘 그거 맛보면은 앞으로 맨날 그 미국까지 잡으러 다닐 거 아니야. 정말 죽이네, 형님. 왔어. 형님 라면은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? 쭈꾸미 라면에는 저것이 필수요. 짜잔 손더보. 아 형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? 쭈꾸미 안 보여. 그래야 볼란 게 먹어보고 맛 평가지네요. 내 꿈이 분식집이었어. 아, 뭐야 쭈꾸미부터 넣었는데? 반전이네 반전. 와. 아 저 손목 스냅이 쭈꾸미 잡을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형님. 죽이네. 내 목숨만큼 애끼는 묵은지요. 묵은지? 어, 이거 담근지 6개월 됐어. 이야. 형님, 제대로인데? 역시 30년 경력 어디 가지 않아. 이야. 이 상태로 먹어버리면은 괜찮습니다. 기똥차요. 쫄깃쫄깃하니. 쭈꾸미는 손질하는 거 아니오. 9월 1일, 쭈꾸미 금어기 딱 풀린 기념으로다가 이렇게 낚시를 해서 바로 라면까지 한번 끓여봤습니다. 아이고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말이 필요 없어요. 배고파 뒤지겠어요. 아 쭈꾸미 이거 보세요. 진짜 잘 익었습니다. 역시 라면은 밖에서 먹어야 돼. 바로 먹어볼게요. 어찌 말려봐. 어때요? 너무 뜨거워. 아이고 왜 맛있다고 말은 안 하네. 아. 와 진짜 맛있는데요? 조금 되게 부드러워요. 순두부를 넣으니까 뭔가 또 매력이 있네 또. 지는 먹을 때 말을 잘 안 해요. 먹는 거에 좀 집중하는 편이라. 정말 쭉이네요 쭉이야. 쭈꾸미도 겁내게 큰 것보다 딱 요만한 사이즈 있죠. 요것이 끝내줍니다. 보들보들하니 한 입에 쏙 들어가요. 이렇게. 안 뜨거우세요? 뜨거. 왜 집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. 개고생에서 먹어야 이런 맛이 나요. 여기 개고생 들어가 있는 거죠? 아, 쟁일 쉬도 않고 그냥 쭈꾸미 좀 어째 잡아보려고. 아이고 그냥
그래도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. 이 정도면 쭈꾸미도 질기도 않고 딱 입안에 그냥 부들부들하게 녹아잉. 빨판이 느껴져요. 기가 막혀. 이 김치도 신의 한 수. 형님 근데 오늘 잡을 줄 알고 있었어요? 뭐 쭈꾸미? 네, 김치 챙겨 오신 거 보니까 오늘 날씨가 겁내게 안 좋았잖아요. 새벽에도 비 겁내 오고 비 많이 와가지고 배 안 뜨는 줄 알았거든요. 사실 쭈꾸미가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마리스도 설창이 잡고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띠랑 또 처음 만났잖아요. 성격이 겁내 좋아요. 지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네? 그래도 좋아. 근데 영상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동네 형 같아요. 라면 다섯 개에 햇반 두 개 먹으면은 쭈꾸미 한 마리씩 같이 나눠 먹기 사이좋게. 와 형님 장난 아닌데요? 진짜 맛있다 이건. 맞다 그냥 먹으면서 맛있다는 말만 한 30번 정도 하지요. 라면 장인 인정. 라면 장인.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라면을 한번 대접 하겠습니다. 어우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, 겁내 뜨겁네. 진짜 뜨거운데 진짜 맛있다. 와. 보가를 처음 만났는데요 뭔가 좀 부담가고 그런 건 아예 없고 뭔가 좀 편했어요. 처음부터 설레셨죠? 짜증날라고 제가 평소에 즐겨 보거든요. 대한민국 최고의 통발 유튜버가 아닌가 아니, 싶습니다. 원래 낚시 유튜버예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가 있으면 우리 초짜 형님이랑 한 번 더 콜라보 해야 되겠습니다. 이때 이거 형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했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